이것이 하늘의 검! 또 비욘드 입장에서 탑 보면은 싱글벙글 한데 5명의 소용들이 바드 체력 좀 애매하고요. 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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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들고 있었는데 활용 못했고요. 캐슬 안 했어요? 이거 괴물인데 뽑을 괴물인데 자 린다랑 버틸 수 있나요? 린다랑? 자 빅토르 대박! 빅토르 미키! 대박입니다. 대박인 게 카르마보다 먼저 뛰어온 빅토르예요. 네. 탑을 지금 뽀삐를 키우자니 자 빅토르 이거. 자 양쪽에서 들어갑니다. 자 글쎄 무빙 좋고요. 오히려 자 이한 선수를 한번 물어보는데요. 와 오히려 2대1로 와와와와와와 자 그대로 가봅니다. 오 케이틀린 맞췄고요. 자 1대1 뽀삐 아니에요. 진짜 미키가 지금 미키가 2대1 3대1 빅토르 자 처음에 빠 자 비욘드가 뒤를 바짝 비욘드 다시 탔는데 눈꽃 자 자이언트 캐치 자이아 아 자 세명을 뛰어오고 스노우플라워 미키가 마무리 에드러까지 투자적이 훨씬 좋거든요. 자 에드러까지 자 맞았죠. 전명은 있는데 도망가게 좋았고요. 센스는 좋았는데 자 밀어내고 자 하지만 에드 선수를 마지막까지 잘 도망갔지만 딜이 너무 세요 지금 빅토르 뭐 그런 팀이니까 그 발언이 지금 출연된 상태입니다. 꽝. 자, 이거 지뢰가 높거든요. 와 이거 지뢰. 와 이거 진짜. 네. 이거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. 네. 왜냐면은 저 애쉬 궁의 호응에서 리신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맥스의 포지션이 그랬던 건데. 그걸 순수 딜로 빅토르의 딜로 자 다시 한번 와 아프리카 미키 아프리카 프릭스 오늘 이때부터는 원디에가 비슷한 호흡으로 네. 딜을 하거든요. 뽀삐가 아마 상황 종료되고나 부활해서 네. 와 미키 이거는 쐐기를 박았습니다. 네.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케이틀린이 어쨌든 희망이다. 그 희망마저도 미키가 자 미키가 바로 또 용접버립니다. 와 빅토르 이거 죽고 또 죽어낼 수 있어요? 합니까 이거? 자 비욘드가 미키 잡았어요. 미키 한번 잡았어요 이안.